다같이 기도하심으로 8월 20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길을 지켜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의 길도 주님 가신 길을 기억하고 따라가기를 원하며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넉넉히 승리하며 주님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68장, 통일 찬송가 32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신 기록된 말씀은 이사야 3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 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척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 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 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인생의 길을 나그네 길에 비유하죠. 오래된 유행가 가사처럼 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완전한 정착이 불가능한 순례자의 여정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인생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바른 길이 있고 가서는 안 되는 길이 있다고 분명히 알려줍니다. 아무 길이든지 너의 최선을 다해서 걷기만 하면 그 길이 최선의 길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바른 길을 아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지요. 또 하나님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을 길로 삼아 나가는 이들은 영원히 살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른 길은 없나니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진리를 알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면서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고민하고 결단하지 못할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이 좀 더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개입하여 지시해 주신다면 인생이 참 편해질 거라는 기대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 길을 알려주시면 우리 인생에는 아무런 고민도 갈등도 없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먼저 그 길을 안내하며 기회를 주셨습니다. 남유다는 거대한 제국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찾느라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의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먼저 보여주시며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미 반복해서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곤란함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 아하스 때로부터 유다는 잘못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열강 애굽을 의지하려는 그 남유다를 정죄한 내용을 오늘 말씀에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애굽과 동맹을 맺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경고하시고 헛수고를 한 그들을 지적하십니다. 눈에 믿을 만하다고 여겨진 애굽은 무능했기 때문이죠. 이미 경고한 내용이었음에도 애굽과의 동맹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라 명령하시면서 남유다의 불신앙의 모습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철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경고하시고
재경고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패역한 자식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엄중한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패역한 자식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1절과 2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의 그늘을 피하려고 달려갔던 유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은 그릇된 기대로 선택한 잘못된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선택한 길로 가면서 헛된 노력을 다 했습니다. 네겝은 유다 남부 시내 반도 쪽 위쪽에 위치한 네게부 광야를 의미한 것일 수 있는데요. 유다는 애굽과의 동맹을 맺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었죠. 나귀 위에 선물을 싣고 낙타 등엔 보물을 싣고 거친 광야를 지나 이집트로 간 것이죠. 암사자, 숫사자가 울부짖고 독사와 불뱀이 날뛰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서 그들이 향해 가는 곳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할 곳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유다의 헛수고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의 노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의 최선을 다했고요. 위험도 감수했습니다. 그러나 길 자체를 잘못 선택했기에 그 길 끝에는 무익한 결과만 있었습니다. 7절 마지막에서요.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말했는데요. 여기서 라합은 우리가 아는 기생 라합이 아니고요. 고대 근동에 바다의 괴물로 알려져 있었던 존재를 일컫습니다. 즉 거대한 파도, 넘치는 물결을 일으키는 위험한 존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존재가 가만히 앉았다는 것은 거대한 힘이 있다 생각하지만 완전히 무력해져서 아무 힘도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즉 애굽은 보이는 것과 달리 이빨 빠진 용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려주십니다. 8절입니다. 이제 가서 백성들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애굽과 동맹이 체결될 즈음에 예언을 기록하라는 명령입니다. 애굽과 동맹을 맺은 자체가 남유다의 불신앙으로 비롯된 일임을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패역한 백성이며 거짓말쟁이들이고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어서 결국 도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리듯이 아낌없이 남유다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후대까지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들이 원하는 부드러운 말을 하기를 요청했습니다. 그 말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그들의 바른 길을 인도하실 여호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묻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버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과는 동떨어졌으니 이제 그만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바른 길로 돌이키는 게 아니라 바른 길을 버린 그들의 삶은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며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들이 갈 바른 길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는데 그들은 그 말에 귀를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갈 길을 알려주면 참 좋겠다라고 말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내용대로 온전히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일일이 가르쳐 주시지 않을 때에는 가르쳐 주지 않아서 바른 길로 못 갔다고 하고 가르쳐 주시면 현실과 동떨어진 거룩한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며 거부하는 것은 아닐까요? 유다의 모습을 볼 때 결국 우리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시는 비전이나 리더십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 유다에게 있었듯이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헛된 노력만으로 쌓은 언제 무너질지 모를 터진 담 같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혹시 아닌지 우리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폭우로 인해서 제방과 댐이 무너져서 큰 피해를 본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잠긴 동네들이 참 많았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자아와 대적 사탄의 유혹이라는 폭우에 쉽게 무너질 그 담을
헛된 노력을 다해서 쌓아가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유다는 잠잠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그것을 원하지 않아 거절하고 분주하게 말을 타고 도망하면서 빠른 짐승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쫓는 자들도 만만치 않게 빠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들의 노력으로 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유일한 방법은 15절 말씀대로요. 돌이켜 잠잠하고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천명을 쫓는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판단과 힘과 노력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이 유다는요. 한 명이 공격하면 천명이 뿔뿔이 흩어지고 다섯 명이 공격하면 전원이 도망하여 깃발 빠진 깃대신세가 될 것입니다. 믿음 없이 묻지 않고 잘못된 길로 자신들의 열심만으로 내달렸을 때 맞게 되는 비극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19장 21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은 결국 하나님을 배제한 채 우리 스스로 계획하고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즘 멈출 줄 모르는 내리막길을 내달리는 기분으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믿을 구석이라고 여긴 부분이 사실은 전혀 믿을만하지 않았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아슬한 인생의 시간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 내리막길에서 하늘 가는 밝은 길로 돌아오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길을 잘못 들었으니 돌이켜서 바른 길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잘못 든 길에서 열심을 다하거나 그 어떤 수고를 하면서 후회를 해도 바른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이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돌이켜 믿음으로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시며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분임을 믿고 주님 안에서만 길을 찾고 구하도록 돌이켜야 합니다. 알 수 없는 미래의 일로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바른 길을 걸으며 주님께 우리의 삶의 길을 맡기고 있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 넉넉히 이김을 주십니다.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길 때 그분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잠잠하게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받았습니다. 이 시간들은요. 오늘도 이빨 빠진 용을 의지하지 않고 터진 담처럼 헛된 수고로 무너질 담을 쌓느라 힘빼지 말고요. 바른 길을 걷는 우리의 길을 소원하면서 마지막으로 잠언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일어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의 음성을 저버리고 무시한 채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살고자 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늘도 아멘으로 응답하며 좁지만 바른 길을 걸으며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회복을 경험하는 매 순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하루도 주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부드러운 말로 우리 자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헛된 의지와 노력으로 힘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좁고 험하며 거친 주님의 명령일지라도 날 구원하신 주님이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바른 길을 걸으면서 좁은 문을 지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중보 기도합니다. 고국 대한민국과 BC주 그리고 전 세계에 재확산되는 코로나가 다시 잠잠해지며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이때를 따라 예배가 새로워지고 모든 면이 본질로 돌아가서
주님의 몸으로 온전히 세상을 섬기며 하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위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건강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섬기는 각 선교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잊지 마시고요. 주보에 나온 10가지 기도 제목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오신실한
사랑 변창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